나왔습니다. 오예! 기회를 놓치면 맛볼 수 없다. 하루에 딱 30마리 한정 판매. 비주얼부터 남다른 전골 냄비 새로 존재감 확실히 드러내는 대왕 사이즈 가슴살의 등장. 토실토실하게 차오른 살만 봐도 부드러우면서 쫄깃한 식감이 느껴지는 느낌적인 느낌. 백숙은 커야 맛있어요. 먹어본 자가 맛을 안다고 했던가. 닭다리는 머리머리에도 들고 뜯어야 제맛. 단골들은 먹는 자세부터 남다릅니다. 야성적으로 뼈의 길이가 달라요. 내가 먹으니까 제일 맛있어. 재료 딱 준비하셨다가 고구마는 알차게 이제 손님한테 이제 손님한테 접대를 하시고 그리고 딱 끝내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죽기 살기로 오잖아 그냥. 죽기 살기로 와요? 그러니까. 그래서 먹었어라. 왜요? 오 귀한 건데. 이거 못 먹는 게 없구나. 내장은 다 좋아해요. 못 먹는 거. 약간 먹기가 쉽지가 않아. 키우는 집 아니면. 자족 식당의 또 다른 매력. 신선한 닭에서만 얻을 수 있다는 닭 간과 모래집까지. 특수 부위가 통째로 들어갔다. 동물의 집도 이렇게 먹어요? 닭이 한 마리가 다 들었네. 딱 대가리. 부드럽고 맛있네. 머리 완전 부드러워. 네. 다른 데는 닭발하고 이 내장이나 그 부속물을 안 주는데 여긴 직접 밥 먹을 해다 보니까 그 부속물이 다 들어가 있어요. 닭볶음밥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닭백숙과 양대 산맥을 이룬다는 메뉴. 한국인 입맛 사로잡는 매운맛. 얼큰한 양념이 쏙쏙 배어오고 더욱 맛있는 닭볶음탕입니다. 빨간 국물로 손님들 마음까지 적셨다. 입에 차 감기는 감칠맛이 잠자던 식욕마저 깨웁니다. 먹어도 먹어도 또 먹게 되는 마성의 매력이 있다고 하는데요. 일반 닭은 이제 푸덕한데 요건 좀 쫀득한 맛. 토종닭은 확실히 크고 좋긴 한데 좀 질기면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그런 게 없고 되게 부드러워요. 가슴살은 부드럽고 뭐지 다리살은 되게 쫄깃쫄깃한 것 같아요. 쫄깃과 부드러움이 합체?